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오늘 테이퍼링 우려가 시장을 정말로 무겁게 짓누른 하루였습니다. 계속해서 길을 찾기 어려운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또 오늘 하루 있었던 여러 가지 시황과 업종, 또 종목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민과 궁금증, 오늘도 주식 닥터가 명쾌한 해답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 매일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러 오시고요. 또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노란톡에서 알짜 주식 정보들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죠. 그럼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식닥터 팀닥터K의 노란톡방은 세 가지 방법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노란톡 내 오픈 채팅방 검색으로 참여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노란톡에 입장하셔서 화면 상단의 채팅방 검색 아이콘을 누르면 오픈 채팅방이 뜹니다. 그곳을 다시 한번 누르고 들어가셔서 팀닥터K 국내외 급등주 검색기를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링크가 나오는데요.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팀 닥터 K를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팀 닥터 K 네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닥터스탁 시즌2 오늘의 주식 닥터 팀 닥터 K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외 급등주 선양꾼 팀닥터 K, 김지송 주식닥터, 그리고 김동우 주식닥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주 목요일은 이렇게 특별하게 두 분과 함께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 모두 잡아보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자, 본격적으로 국내와 해외 급등주 선양에 나서기 전에 오늘 시장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의 상승은 기술적 반등에 그친 것 같습니다. 오늘 양지수 또다시 낙폭을 크게 확대하면서 모두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아시아 시장 내에서 대만 증시 그리고 우리 증시의 낙폭이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는 3,100선이 무너졌습니다. 1.93%, 2% 가깝게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다시 반등을 하면서 외국인의 매도가 8거래일 연속 이어졌고 기관도 하루 만에 다시 매도로 돌아서면서 4천억 원 이상 물량을 출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000선이 무너지면서 991선까지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121선 가까이 내려왔고요.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지수를 끌어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2,000개 넘는 종목들이 파란불을 켠 가운데 2차전지 섹터는 테슬라의 AI를 앞두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일부 종목들 장 후반 들어서는 상승폭을 반납하는 흐름 눈에 띄었고요. 또 오늘 게임주 일부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장 후 처음으로 49만 원 선 돌파하면서 공모가를 회복했고요. 또 NC소프트가 신작 기대감으로 오늘 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 밖에 오후장 들어서 스펙주들이 일제히 탄력을 확대하는 모습 눈에 띄었습니다. 자, 이렇게 테이퍼링 우려로 오늘도 국내 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다시 한번 오르고 있고 또 매도도 계속 나오고 있고 저 여러 가지 부담 요인들 때문에 정말 반등하기가 어려운 장인 것 같은데 오늘 시장 관전평을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닥터 김지성 주식닥터입니다. 오늘의 관전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코스피, 코스닥 오늘 양불 다 파란불을 켰는데요. 참 걱정이 많죠. 왜 이렇게 환율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내 종목들은 다 마이너스인가. 사실상 삼성전자, 반기 배
배당금이 어제 8월 18일에 딱 입금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배당금을 외국인들이 받게 된다면 지금 원화 약세인데 이걸 계속 가지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원화를 그대로 다시 달러로 바꾸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금이 유출됐고 또다시 이제 달러 강세를 보이는 그런 장 속에서 더 이상 투심이 또 강화될 수도 없고 계속해서 약화되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가 외국인 매도 피크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지금이 매도하고 또 저가 매수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저점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좋은 종목을 발굴하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2021년도 하반기 기저 효과는 아무래도 이제 마무리로 피크아웃 우려는 예상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또 업종별로 실적 강세 종목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고 아무리 떨어져도 갈 종목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은 50% 이상으로 보유하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요. 또 현재 팀 닥터K에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게 단기 매매입니다. 지난주 첫 방송을 이후로 저희가 단기적으로 매일매일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을 드렸었는데요.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신다면 좋은 수익률 이런 장에서도 함께 가지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늘도 실적 모멘텀이 있는 개별 종목들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 주에 외국인의 매도가 정점을 찍고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를 좀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전략 들어봤고, 그러면서도 현금 비중은 50% 이상 보유하면서 비중 조절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점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면 네. 현재 팀 닥터 K에서 현금 보유 비중은 30%에 불과합니다. 네, 주식 비중이 30%고요, 현금 비중이 저희는 70%로 좀 안전하게 들고 가는 전략을 세워보고 있습니다. 현금 비중을 충분히 보유한 상태에서 네. 이제 저가 매수에 들어간다는 그런 전략이신 그렇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국내 증시 전략 함께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또 해외 증시 움직임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증시는 고점을 좀 이어가다가 최근에도 주춤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먼저 3대 지수 마감 시황부터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일단 먼저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다우부터 먼저 보신다라고 하면 어제자 1%대 1.08% 하락을 해준 모습이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0.89%,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07% 하락해준 모습입니다. 특히나 어제자 제가 이제 대응을 하면서 지켜봤었는데 새벽 3시에 이제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큰 낙폭을 보여줬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지금 현재 분봉으로 조금 보면서 차트를 한번 비교를 해보신다라고 하면 자, 현재 지금 새벽 3시, 제가 지금 마우스 가리키는 이 자리값에서부터 굉장히 큰 원의 낙폭 자체를 3대 지수 똑같이 보여줬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S&P 500 11개 섹터 중에 1개 섹터, 컨슈머 사이클릭 컬 세터 빼고는 지금 10개 종목이 하락을 했었는데요. 특히나 이 상승 섹터 역시 테슬라의 이제 3% 급등을 하면서 0.04% 상승으로 마감을 했었습니다. 사실상 이 정도 흐름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전 종목 하락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어제 원의 매도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이러한 하락 요인에서는 당연히 어제자 가장 큰 이슈였던 FOMC 회의 의사록 발표였습니다. 네, 일단 이 발표 여파가 앞으로 이제 잭슨홀 미팅까지 어떻게 연결될지가 좀 관건인데요. 네, 일단 결과론적으로 일단 뭐 FOMC 간단하게 분석해본다라고 하면 일단 매파적인 뉘앙스랑 그리고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시기를 조금 앞당길 듯한 뉘앙스를 지금 풍기면서 이런 부분을 지금 증시의 낙폭을 좀 보여줬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기존 비둘기파적인 언급을 했었던 몇몇 위원들까지도 이제 매파적인 의견에 동조를 해주는 모습이 눈에 크게 띄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간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테이퍼링 우려에 더불어서 또 고점 부담에 따른 차익 실현 매매까지 겹치면서 좀 하락세를 보였다는 점 마감 시황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모두 좀 어려운 시장인 것 같은데 이렇게 어려운 시장인 만큼 또 주식 닥터 팀 닥터 K의 노란토 공략주 수익률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이런 장에서도 수익이 날 수 있을지 궁금한데 좀 리뷰를 들어볼까요? 이런 장에서도 수익은 났죠. 아, 특히나 그런가요? 저희가 지난주에 히든 종목으로 들었던 종목도 수익이 났었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전반적으로 단기 매매 종목들을 노란톡 안에서 거의 매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수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매일 드렸고 심지어 오늘 아침에도 드렸는데 전부 다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수익률 한번 표부터 보도록 할게요. 일단 네. 클래시스는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들고 있는 종목입니다. 치료용 의료기기 관련주인데요. 현재 치료용 의료기기 관련주들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나 뭐 레이 같은 종목들도 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의료기기 관련주를 매도 타이밍으로 보고 싶다 하시면 저희 노란톡방에서 이 클래시스를 매도하는 타이밍이 전체적인 관련주를 매도하는 타이밍과 똑같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삼성 바이오 로직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앵커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지난주에 힌트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CO 두 개. 네, CO 두 개 들어가고 코로나19 백신 또 관련해서 생산 위탁하는 업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삼성 바이오 로직스를 드렸습니다. 노란톡 안에서만 따로 공개를 했었고 금요일에 시초가로 들어가서 사실상 어제는 또 올라주다가 이 소폭 수익률을 반납해서 현재는 수익률 한 1점 중후반대로 유지를 하고 있지만 이 덩치가 크다 보니까 쉽게 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니고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보면 좋을 종목이라서 하나 들고 왔고요. 네. 이렇게 중장기만 보면 좀 아쉽잖아요. 네. 또 제가 애니젠이라는 종목을 드렸습니다. 애니젠이라는 종목, 이게 사실상 이 시스템 AI를 사용해서 이 포착된 종목이었는데요. 단지 수급, 이런 분석을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노란톡에 공개를 하고 나서 단 15분 만에 이 15% 수익률이 났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수익 인증을 많이 해주셨고 또 제가 다음 주 방송에 나가서 얼른 이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마구마구 들더라고요. 그래서 애니젠 같은 종목도 있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드렸던 종목도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차트에 대덕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는 고가 7%까지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근데 이 고가를 올라가는 와중에 저희는 이 급등주를 조금 따라가는 식으로 해서 이 강세를 잡으면서 한 4%의 수익을 나름 얌얌 맛있게 먹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덕전자를 제외한 나머지도 한 세 종목에서 익절을 했고 한 종목에서는 손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단기 매매는 이게 중요합니다. 뭔가 손절을 할 용기도 굉장히 필요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시장 속에서는 중장기 전략으로 가지고 가는 종목이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는 장이고요. 단기 매매로 수급만 보고 들어가는 전략도 꽤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만약에 좀 궁금하다 싶으시면 저희 노란톡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노란톡방에 들어와 주시면요. 저희가 시스템 매매 관련된 설명까지 파일로 올려드릴 테니까요. 한번 입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정말 변동성이 큰 장이다 보니까 단기적인 전략이 조금 더 유리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오늘 대덕전자나 클래시스 그리고 중장기적인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수익률까지 점검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해외 증시 공략주 수익률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 최근 수익 실현한 지금 종목 같은 경우는 인튜이티브 서지컬입니다. 일단 네. 티커는 ISRG고요. 약 20% 지금 수익 실현한 모습입니다. 네, 일단 뭐 지금 현재 최근 의료 장비가 지금 초강세다 지금 앞에서 김지송 주식 닥터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일단 코로나 지금 사태에서 일단 수술용 의료 로봇 다빈치라는 수술 의료 로봇으로 일단 주된 사업을 지금 하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텐데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사업 모델 자체가 단순히 지금 고가의 의료 로봇만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뭐 AS, 소모품 업그레이드 여러 가지로 지금 현금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지금 요소가 좀 많기 때문에 재무가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부채 비율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1분기 기준 지금 약 13%로 동종 경쟁 업체인 스트라이커 148%, 메드트로닉 88%, 그리고 보스턴 사이언티픽 95%에 비해 매우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네, 일단 제가 차트로 지금 현재 다시 새롭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자, 여기서 일단 쌍바닥을 그린 다음에 쌍바닥 패턴이라고 하죠. 근데 저는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 분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이게 하모닉 패턴으로 제가 목표가나 타겟 포인트나 이런 부분들이 잘 나와줬던 주식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쌍바닥 패턴 이후에 전고점 돌파 자리 이 자리서부터 꾸준한 우상향을 해줬고요. 어제자 FOMC 회의 결과나 이런 부분들 증시의 충격 때문에 지금 종목 청산했던 종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뉴욕 증시도 이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노란톡 수익률 점검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주식닥터 팀닥터 K의 노란톡 종목 그리고 수익률 노하우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 들어오시면 도움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란톡 내 오픈 채팅방 검색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란톡 입장하셔서 오픈 채팅방 검색어 팀닥터 K 국내 해외 급등주 검색기를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링크가 뜬다고 하니까요.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QR코드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QR코드 스캔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 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팀 닥터 K를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팀 닥터 K 네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특징 섹터와 업종에 대한 점검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좀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할지, 전반적인 매매 포지션을 어떻게 봐야 할지 이 부분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살짝 좀 희망을 걸어봤는데 오늘은 또 너무 힘든 장이었습니다. 네. 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계좌에 가진 종목들이 일제히 파란불을 켜신 분들이 또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유한 종목을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좀 가져가 봐야 할지 이 부분을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보유한 종목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좀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도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고민이 많은 거, 지금 물린 상태에서 이 시장 조정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그런 부분에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일단 지난주에부터 계속해서 하락장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주만 하더라도 하루에 1,000개가 넘는 종목이 하락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분들이 대응하시기 굉장히 어렵지만요. 현재 강세를 보이는 섹터는 그래도 좀 들고 갈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2차 전지 그리고 일부 바이오테크 의료 장비주는 그래도 꾸준히 좀 서서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관련주들은 보유하는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고 또 지수가 계속적으로 하락한다면 연기금이 매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증가합니다. 연기금은 주식 비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식 비중이 이제 지수가 낮아지면 주식 비중을 조금 더 늘려서 또 그때 떨어질 때 더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고요. 외국인과 연기금 순매수 종목 외에는 좀 비중을 축소하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실적 시즌이 거의 끝났는데 이 실적 부진 종목 중에는 매도를 하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고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9월과 10월 사이에 좀 화끈하게 이제 시선을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홀딩하는 전략이 좀 좋다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 종목 지금이라도 팔까 고민이신 분들은요. 시장이 나름 미래 먹거리까지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향후 중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믿고 가져가셔도 되고요. 단기 급등주에 들어갔다 아니면 실적이 부진하다 이런 부분에는 무조건 매도하는 전략, 현금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들 짚어드렸으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종목들은 조금 더 보유하시는 전략, 이외에는 비중 축소 전략 함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승한 쪽을 살펴보면 또 개별주 가운데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연일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또 의료기기나 바이오 업종이 좀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전문의 이쪽에서 또 저희가 볼만한 유망한 강세 업종이나 종목들 또 있을까요? 네, 일단 카카오뱅크 말씀드리자면요. 카카오뱅크가 사실상 봤을 때 이제 제가 봤을 땐 고평가 논란도 있었지만 네. 잘 올라줬단 말이죠.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들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좀 그 생각은 그만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앞으로 더 오를 거다라고는 보여지기 힘든 부분일 것 같아서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는 좀 다른 시선으로 좀 더 강세를 보이는 섹터로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치료용 의료기기 관련주로 관심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세 섹터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치료용 의료기기 관련주들 저희가 노란톡에서 오늘 아침에도 공개를 했던 종목이고요. 시청자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 공개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 궁금하시다면 바로 입장을 해주시고 바이오테크 관련해서도 관심을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확실히 시장에서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면서 백신 관련주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또 이 그리고 바이오테크 관련주 또 2차 전지는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차 전지와 바이오테크 이쪽 중심으로 보신다면 괜찮을 거라고 이 유효한 업종은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하락하는 가운데에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업종들 짚어드렸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카카오뱅크 이야기를 한 김에 또 신규 상장주들 점검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장한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를 하회하긴 했지만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 고평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가고 있고요. 또 플래티어나 브레인즈 컴퍼니 같은 중소형주들도 상장 이후에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즘에 좀 신규 상장주들 흐름이 눈에 띄고 있는데 신규 상장주들을 투자하는 것도 네. 요즘 같은 장에서 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신규 상장주 사실 작년부터 시작이 됐죠. 청약주 열풍이 불기 네. 시작하면서 신규 상장 들어가려고 이제 단기 매매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규 상장주가 그닥 좋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개인들의 투자 선호 심리 때문에 좀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 롯데렌탈 지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렌탈은 신규 상장주인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그냥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자, 고가로는 9% 정도였지만 이제 저가로는 마이너스 1%까지 가면서 자, 55,500원에 마감을 했네요. 롯데렌탈. 이 롯데렌탈은 코웨이랑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코웨이랑 비교를 하느냐? 같은 렌탈 업체이기 때문에 코웨이랑 한번 비교를 하면 되는데요. 또 이익 대비로 SK렌터카와도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롯데렌탈은 시가총액이 2조 원에 가깝지만요. SK 이 렌터카 같은 경우에 6천억에 가까운데 이익 대비했을 때는 좀 적정하게 비교해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이 두 기업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또 크래프톤에 대해서 크래프톤은 청약 실패를 했죠. 사실상 상장 첫날에도 하락으로 계속 갔지만 생각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크래프톤은 오늘도 5% 정도 올랐네요. 49만 원대. 하지만 시가총액 25조 원 규모까지가 적정 가치로 보이기 때문에요. 지금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가 투자 대안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로 끝났기 때문에 무조건 다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성장주, 가치주 이런 거 위주로 한번 보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크래프톤과 앞서 말했던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좀 주가에 부담이 있다는 부분 설명 들어봤고 롯데렌탈은 코웨이나 롯데렌터카 같은 관련주들 흐름을 함께 비교해 보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시 한번 뉴욕 증시 흐름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좀 지수 하락이 FOMC 의사록이 나오면서 이렇게 하락이 많이 깊어졌는데 일단 이 테이퍼링 이슈 이제 연준 의원들 대다수가 올해 안에 시작을 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좀 시장의 우려를 크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테이퍼링 이슈를 놓고 봤을 때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먼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먼저 달러 강세가 앞으로 계속 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네, 특히나 이제 뭐 테이퍼링이 시작된다라고 하면 신흥국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일단 기준금리 인상에 예상을 하고 신흥국에 있던 자금을 빼면서 신흥국의 통화가치 하락 그리고 증시 하락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이후에는 이제 미증시에 이제 굉장히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이게 일반적인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이나 논의가 있었을 때 사이클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현재 국내 증시만 보시더라도 자 지금 잠깐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네, 코스피 지금 차트를 일단 먼저 보신다라고 하면 벌써 몇 거래일 동안 어제자는 일단 기술적 반등이 일어났었는데 네. 지금 계속 지금 연속 거래일 지금 계속 하락 추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로 봤었을 때 패턴이나 일단은 기술적 분석으로 봤었을 때 의미 있는 지금 지지 구간 별표 쳐놨죠, 제가. 이 구간 때까지 오늘 지금 마감까지 돌파를 해주면서 이후에는 지금 일단은 지지 라인대가 지금 크게 잡혀있지 않은 모습이요. 그래서 아직 앞으로도 한동안은 지금 좀 하락 추세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좀 예상되는 포인트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현재 일단 현금 가치, 현금 확보가 일단 가장 최우선으로 봐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고, 그다음에 일단 지금 보유 종목이나 이런 부분들 계속 가져가시는 분들은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이 좀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저는 이 금리 인상과 금리 인상 얘기와 더불어서 지금 바라봤을 때 금융 관련 섹터가 조금 한동안 수혜를 볼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지금 증시의 충격이 얼마나 더 지속될 것인가는 아직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뭐 개별 종목보다는 사실상 금융 관련, 특히 은행 관련 ETF에 투자하시는 것이 조금 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현금 확보 전략을 제시해드렸고요. 일단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면 자연스럽게 금리 인상도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고려했을 때 금융주에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는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국내와 해외 증시 특징 업종에 대한 의견과 처방전을 들어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과 유망 종목 그리고 대응 전략 같은 경우에는 노란톡방에서 추가적인 설명 제시해드린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주식닥터 팀닥터 K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세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노란톡 내 오픈 채팅방 검색으로 참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란톡에 입장하셔서 화면 상단에 채팅방 검색 아이콘을 누르면 오픈 채팅이 뜨는데요. 그곳을 다시 한번 누르고 들어가셔서 팀닥터 K의 국내외 급등주 검색기를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링크가 나오고요.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팀닥터K를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팀닥터K 네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이끌 주식닥터 팀닥터K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에 나온 내용은 또 노란톡에도 추가적으로 올려드린다고 하니까요. 더 많은 설명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함께 공부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팀닥터K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주식 닥터 김지송 닥터입니다. 자, 오늘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닥터K 국내 주식 투자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제가 왼손잡인데 오른손으로 쓰려고 하니까 좀 불편하긴 한데 한번 어색해도 이해를 해주세요. 자, 투자 기간에 따른 차별화 전략을 한번 세워보고 있고요. 차별화 전략을 세워보고 있고 시스템을 통한 객관적 투자를 저희가 팀 닥터K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투자 기간에 따른 차별화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단기 시스템, 장기 시스템이 따로 있는데 단기 시스템으로는 유망 종목 투자 비중 30% 정도를 두고 있고요. 또 중장기적 성장형 가치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성장형 가치와 이 단기 매매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 비중은 두 개 합쳐서 60%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단기 시스템 유망 종목 투자 비중 30% 안에서는 이걸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AI 팀닥터K 시스템 포착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오전장에서 대응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단기 매매 같은 경우에는 급등주 위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급이 나오는 종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9시부터 11시 그 피크 타임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전장에 대응한다라고 보여지고요. 단기 트레이딩으로 손절가 그리고 목표가 제시 다 해드리고 있고요. 데이트레이딩으로 무조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트레이딩으로 진행을 하다가 이 종목이 만약에 우리는 기준을 3% 익절로 봤는데 더 오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상한가를 갈 수도 있겠죠. 그럼 상한가를 갔다 그럴 경우에 상승 탄력이 좋을 경우에는 스윙 종목으로 전환을 합니다. 스윙 종목으로 전환을 해도 노란톡에 계시면 저희가 이 전략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잡아드리니까요. 이런 단기 시스템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중장기 성장형 가치 비중 30%는 어떻게 하는 걸까? 향후 성장성이 좋은 업종을 한번 찾아야겠죠. 그러려면 저평가 가치주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장 플러스 가치니까요. 자, 그러면 PER, PBR, 또 배당 성장 모형으로 가치를 먼저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성장주의 이 단점인 만약에 성장 시나리오가 깨졌어요. 얘는 탄탄대로를 걸을 것 같았는데 깨지면 그때부터는 급격하게 손실이 나기 때문에 이 손실을 방지할 수도 있고요. 가치주 투자의 단점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이 가치주 언제 다 오를 수 있을까? 그걸 모르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점, 만성적인 저평가 종목일 경우에는 주가 상승이 의외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도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성장형 가치, 성장주와 가치주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단점을 좀 상쇄시킨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중장기형 성장형 가치 투자 비중을 30% 정도라고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는 주식 비중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 저희는 한 종목당 비중을 5% 정도로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 펀드 역시 한 종목당 최대 10%가 절대 넘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5%라는 부분을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되고요. 시청자분들 중에서 개인으로 매매를 하시다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제 주변에서도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인생은 한 방이지. 뭐 올인이야 이런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절대로 주식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비중은 꼭 지켜주셔야지 안전하게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상승장에서는 최대 주식 비중을 한 60%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 시스템 매매를 제외하면 주식 비중은 최대 한 30% 정도라고 보여지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60%잖아요. 그럼 나머지 비중에서 40%가 남습니다. 이 40%는 국내외 ETF, ETN, 해외 선물 투자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지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주식만 한다면 우리가 지수가 하락을 할 때 종목이 계속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락장에서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것 ETF, ETN, 해외 선물이기 때문에 둘이 같이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는 팀 닥터K, 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확실하게 두 개 다 잡아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러면 하락장에서 국내외 ETF, ETN 활용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소하실 거예요. 주식만 하시는 분들은 ETN, ETF가 뭐예요? 하시겠죠.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입니다. 자, 2X. 뭔가 두 배일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잖아요. 코덱스 200. 자, 그러면 우리가 코스피 200이 있습니다. 코스피 200은 다들 아실 거예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코스피에서 200짜리 기업을 모아놓아서 이렇게 지수로 만들어서 선물로 만든 이 코덱스인데 인버스는 하락을 할 때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지수가 하락하는 인버스에 두 배를 건다? 그러면 수익이 좀 많이 나겠죠. 지수 선물이 하락할 경우에 이렇게 두 배의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다음은 신한 S&P 500 빅스 선물 ETN입니다. 이것도 미국장을 모르시면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자, S&P 500, 미국 증시의 주요 지수인데요. 빅스 선물 ETN, 빅스 지수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공포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공포지수 하면 또 한번 연결해 보면 뭔가 무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증시가 만약에 급락을 할 경우에 빅스 지수는 상승하게 됩니다. 왜냐? 급락하니까 이 지수가 빠지니까 뭔가 무서워서 이 공포감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빅스 지수는 상승하고요. 이 빅스 지수가 상승할 때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락장에서도 이렇게 국내외 ETF, ETN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신한 S&P 500 선물 ETN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고요. 다음은 이제 프로 ETF 숏 MSCI 이머징 마켓입니다. 이것도 생소할 수 있습니다. 이머징 마켓, 이 MSCI에 포함된 지수가 편입된 종목이 하락할 때 상승하는데요. 대만이나 중국, 한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국 증시 좋지가 않죠. 한국 증시도 좋지가 않죠. 그러면 MSCI 이 편입 종목들 전체적으로 하락을 한 상태겠죠. 그러면 여기에 숏입니다. 이 숏이 이제 하락했을 때 우리가 매도의 포지션을 잡는 건데 그러면
자,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수가 하락하며 상승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장일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설명을 빨리 했는지 하락장에서 해외 선물을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선물은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뭔가 선물한다? 주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현물이 있죠. 현물과 선물은 다른 건데요. 현물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고요. 선물은 이게 지수로 이렇게 딱 나타낸 다른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끔 만든 건데 나스닥도 선물이 있고요. S&P 500도 선물이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오일도 선물이 있습니다. 골드, 금도 선물이 있습니다. 모르신 분들도 계셨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 모두 다 실제로 원자재들까지도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 나스닥, 간밤에 미증시 같은 경우에 1% 내외로 좀 빠지면서 좀 무서운 장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나스닥 선물을 하신 분들, 특히 칼리님이 이 나스닥에 관해서 굉장히 잘 아시는데 1% 나스닥 선물에서 뭐 매도가 나왔다, 매도 포지션으로 잡았다면 어마무시한 수익이 날 수 있었던 장이었고요. 크루드 오일이나 골드 같은 경우에도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마이너스 유가까지 가면서 그때 뉴스도 엄청 많았으니까 그 당시에 사실상 매도 포지션으로 더 잡으신 분들은 많지 않았겠지만 잡으셨던 분들은 정말 떼부자가 됐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요. 이 골드랑 크루드 오일, 나스닥, S&P 선물 모두 하락장에서는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주식에서는 지수가 하락하면 모두 빠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선물 같은 경우에는 주식에 없는 공매도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은 공매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 하려면 정말 큰 자금이 필요하겠죠. 쉽지가 않죠. 하지만 선물은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매도 포지션에 걸 수가 있어요. 공매도가 개인도 가능하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선물 활용해 보시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가 앞서서도 시스템 매매에 관련된 얘기도 했었는데 시스템 매매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까지는 노란톡에서 따로 또 설명을 드릴 거니까 단기 매매로 시스템 매매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면 노란톡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게요. 네,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 종목을 어떻게 발굴해서 매매 전략을 세워야 할지 또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야 할지 오늘 강의 들어봤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와 계시면 또 설명 드린다고 하니까요. 바로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식닥터, 팀닥터K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세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노란톡 내 오픈 채팅방 검색으로 참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란톡에 입장하셔서 화면 상단에 채팅방 검색 아이콘을 누르시면 오픈 채팅 보이는데요. 다시 한번 누르고 들어가셔서 팀닥터K 국내 해외 급등주 검색기를 입력하시면 링크가 나오고요.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팀 닥터 K를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팀 닥터 K 네 글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일 시장을 또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내일 시장은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일단은 환율 움직임에 따라서 다양한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은데요. 네. 현금 비중은 어쨌든 이 환율에 따라서 좀 조절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최대한 현금을 확보를 하지만 환율이 내려갔을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네. 환율이 더 올라간다 싶으시다면 그래도 무조건 현금 비중을 좀 더 최대로 확보하시는 게 낫고요. 내일 외국인 순매수, 이 환매수가 얼마 정도, 한 만 계약 정도가 나올 경우에는 바닥으로 보일 것 같고요. 환매수라는 거는요, 우리가 새로 다시 포지션을 잡는 게 아니라 이전에 매도 포지션을 잡아놨던 것을 수익을 볼 때 이 환매수 포지션으로 잡아서 나오는 게 그 환매수라고 합니다. 그걸 1만 계약 이상 나오는지 투자자별 매매 현황을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마지막은 금요일 증시, 항상 변동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증시에 대한 경계감으로는 최대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금 확보를 주력하고 차라리 다음 주 시장을 조금 더 눈여겨보자 이렇게 보여질 것 같습니다. 네, 역시 환율과 외국인의 수급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좀 멈추고 환매수로 돌아설 수 있을지 이 부분 잘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럼 주식닥터의 다크호스 히든 종목을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수익이 날 수 있을지 오늘 가지고 오신 히든 종목 설명을 들어볼까요? 히든 종목, 제가 오늘 두 가지 종목을 들고 왔는데요. 네. 일단 히든 종목 하나와 노란톡에서 아침에 공개됐던 종목 하나는 제가 방송에서 좀 이따 언급을 드릴게요. 네. 그냥 종목명을 알려드릴 건데 일단 히든 종목 포르쉐 아시죠? 포르쉐 알죠. 네. 네, 그 포르쉐 타이칸에 2차전지 소재인 실리콘 응급제를 납품하는 업체고요. 또 올해 전기차 1위 판매량이 바로 이 포르쉐 타이칸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이 국내에 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급속 충전 시에 반드시 필요한 소재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업체고요. 전기차 소재주들 관련 중에서는 성장성 굉장히 좋은 업체라고 보여지고 3, 4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참 외국인과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기관이 순매수 들어오는 게 요즘은 중요한 때니까 네. 지금 순매수 좀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 지난주처럼 한번 힌트를 드리자면 지읒이 네.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많이요? 제가 너무 여러 개 말하면 딱 정해서 네. 말하면 딱 알아채실 것 같아서 지읒이 일단 많이 들어갑니다. 두 개 이상은 들어가나 보네요. 네, 두 개 네. 이상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이런 종목명은 노란톡에서만 공개하는 걸로 하고 오늘 노란톡 아침에 드렸던 업체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은 바로 레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 레이라는 종목이 제가 치과용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현재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는데 이 관련주입니다. 이 레이. 뭐 오늘은 이렇게 마이너스로 되긴 했지만요. 지금 충분히 매수 가능 타이밍이고요. 오늘 아침에 딱 드렸고 2분기 영업이익도 49억 원 정도로 시장 전망이 26억 원 정도 초과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실적이 좋게 나오면 그래도 이 하반기에는 계속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라 보여지고요. 중국과 대만 쪽에 다시금 판매를 시작했고 또 중국의 최대 치과 유통망을 보유한 케어캐피탈과 본 계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전략은 저희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예민할 수가 있으니까 네. 노란톡 안에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으로 한번 들고 왔네요. 네, 오늘 히든 종목 두 가지를 제시해 주셨는데 일단 첫 번째 히든 종목은 종목 이름을 공개하지 않으셨습니다. 일단 업종은 2차전지 소재주입니다. 또 역시 2차전지 소재주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 성장 여력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부분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방에서 설명 들어보시고요. 두 번째 종목은 레이입니다. 레이 같은 경우에는 치과용 의료기기 관련주로서 앞으로도 계속 공략이 가능하다라는 설명을 들어봤는데 일단 종목 이름 들었지만 또 언제 매도와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할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자세한 투자 전략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린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해외 증시 또 오늘 시장 밤 전망을 또 들어볼까요? 일단 오늘 야간부터 이제 보신다라고 하면 이미 네. 2거래일 연속 지금 3대 지수 이제 하락폭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뭐 원예 하락세도 나올 수 있고 또 일단은 혼조세를 보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보여줄 수 있는 오늘 흐름인데요. 네, 이러한 지금 혼조세 시장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안정적인 섹터라고 본다라고 하면 경기 방어주가 가장 적절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사람이 아무리 경제가 힘들어도 먹고 사는 문제에서는 뭐 돈을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상승률은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일단 꾸준히 현금 흐름이 이루어지는 소매 업종이나 뭐 식자재 업종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정리를 하면
엑스놀 미팅 전까지는 경기방어주와 뭐 특징주 제외하고는 좋은 흐름을 가져가기는 조금 힘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단 경기방어주에 대해서 일단 한 5개 정도 뽑아서 지금 가져왔는데요. 네. 일단 먼저 보신다라고 하면 크로거랑 지금 현재 엘버슨 컴퍼니를 이제 가져왔습니다. 네. 크로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국으로 치면 뭐 대형 프랜차이즈 식자재 마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엘버슨 컴퍼니 같은 경우도 이제 크로거랑 이제 동일한 내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다음 같은 경우는 다음 종목 같은 경우는 넘겨주시면 이제 KC 제너럴 스토어인데요. 네, 우리나라로 보시면 일단 뭐 대형 편의점 체인점이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식자재 내용에 따라서 일단은 세 종목 먼저 설명드렸고요.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히든 종목까지도 이제 마저 설명드릴게요. 네. 네, 이제 다음에는 이제 또 바라볼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몬델레이 인터내셔널 그리고 허쉬입니다. 네, 몬델레이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아마 길 가시다가 뭐 1,000원짜리 이제 뭐 과자 뭐 1,000원 아래 뭐 이렇게 과자 있는 판매하는 부분을 좀 보셨을 텐데 이전에 이제 업체 이름이 크래프트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허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아시다시피 뭐 이제 편의점에서 나오는 이제 초코우유라고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일단 식자재 정제까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더 넓은 범위에서 식자재 가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경기 방어주로 한번 챙겨보시는 거 어떨지 이렇게 5개 한번 뽑아왔습니다. 네, 일단 다음 주에 잭슨홀 미팅이 있죠. 이제 여기에서도 테이퍼링 이슈 언급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경기 방어주를 제외하고는 좀 대부분의 섹터가 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을 주셨고 이 경기 방어주 관련해서 소매와 식자재 관련주 5가지 종목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또 다크호스 히든 종목 또 확인을 해봐야겠죠.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은 이제 제가 좀 가려서 가져왔습니다. 네, 네 이제 영어로 이제 DD인데, 뭐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수 있는 기업이에요. 네, 일단 히든 종목은 일단 현재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일일 확진자가 백신 접종 이전 수준으로 지금 좀 내려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로 본다라고 하면 뭐 배달의 민족, 요기요 같은 배달의 이제 배달하는 업체인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되게 늦게 상장을 했었고 뒤늦게 이 시장에 침투를 했었지만 지금 업계 1위를 지금 탈환을 하면서 상승률, 매출 상승률이 굉장히 이제 큰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식품 배달 분야 시장 점유율 1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뭐 수익 모델로 본다라고 하면 일단 배달 수수료 그리고 멤버십 등록비입니다. 근데 우리로 봤었을 때는 우리나라는 뭐 배달 수수료가 뭐 3,000원, 4,000원대로 지금 형성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배달 수수료만 한 10,000원 정도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기에서 더불어서 미국의 팀 문화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보다 훨씬 더 높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단 매출을 볼 텐데요. 전년 대비 83%의 일단 매출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백신 접종이 이제 활발했었던 올해 3월 이후에 잠시 주가가 조금 주춤하다가 최근에 이제 뭐 다시 불거진 델타 변이 확산에 따라서 다시 각광받고 있는 업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업 성장에 비해서 뭐 배달 고용이 정체되면서 이제 잠깐 힘든 시기를 겪었었는데요. 뭐 인력 충원이 되면서 다시 서비스는 이제 정상화되는 흐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모든 종목이 이렇게 파랗게 가라앉았던 어제 모습과는 다르게 이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미리 준비를 했었겠죠. 근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3%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어제 같은 그런 하락장에서도 3%의 상승폭을 보여줬다라는 게 굉장히 여겨졌다라고 보여줬으면 죄송합니다. 네. 눈여겨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뭐 자세한 브리핑과 이런 부분들은 노란통에서 이제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이라도 꼭 들여오셔서 참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외 증시 히든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식품 배달 관련주 한 종목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또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고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해 주셔서 자세한 설명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이 틴닥터K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노란톡 내 오픈 채팅방 검색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어에 틴닥터K 국내 해외 급등주 검색기 입력을 하시면 노란톡방 링크가 나오고요.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QR코드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역시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의 문자 번호 샵 3772번으로 팀 닥터 K 네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해외 증시와 국내 증시 두 분야 모두 히든 종목까지 자세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닥터스타 시즌2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알차게 꼭꼭 채워봤습니다.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데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못다한 내용들은 노란톡방 참여해 주시면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장 마감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